전라남도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. 화순군은 백신 산업 특구를 조성해 이 백신 연구 개발과 생산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. 황영재 기자입니다.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으며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사이 의료 복지 격차와 백신 배분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. 국가 간 백신 불평등 완화를 위해 지난해 2월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의 메인 캠퍼스를 선정할 예정입니다. 전남도와 화순군은 화순 백신 산업 특구를 조성해 백신 연구 개발과 생산, 품질 관리, 인증 등 전주기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구축되면 향후 100년을 이끌 미래 먹거리이자 의료복지 개선의 열쇠가 될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.